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381일 땡 기지편이에요. 그죠? 좌우대칭 맞고.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 전부 다 16칸이에요. 그리고 사다리 외에 여기 한 칸씩 옆으로 있어갖고, 여기 중앙 라인 3칸이에요, 3칸. 16, 3, 16, 3, 16, 3, 16, 3, 16, 3, 요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바닥은 16, 사다리, 중앙에 하나에 갖고 3칸. 요렇게 만들어두고, 연설을 하고 있어요. 여기 3칸을 만들어두는 이유가, 여기가 이렇게 3칸이 있어야지, 여기, 산소, 아니, 가스 교환이 잘 되더라고요. 이산화탄소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산소 같은 경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한 칸만 있으면은 그 가스가 잘 교환이 안 돼요. 그래갖고 막 이산화탄소가 보면은 여기 잠자는 데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어갖고, 여기는 꼭세 칸씩 만들어줘요. 기지가 이렇게 이쁜데, 이 기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좀, 맵을 좀 많이 가리셔야 돼요. 이 사다리 내에, 간헐천이나 유적 같은 걸로 건설이 방해되면 안 돼요. 지금은 모드 때문에 유적을 없앨 수 있는 모드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맵도 만약 그 모드 없었으면 이렇게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간헐천 옮기는 건 조금 뭔가 그렇고 해서 좀 맵을 많이 가려요, 저는. 하지만 막 가리면 이렇게 이쁘게 막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기 우리 애들 자는데 여기서 수소를 처리를 하고 산소는 위로 뜨는 성질이 있어갖고 좀 상단 부위에 설치를 해주고 여기는 원래 물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이쪽에다가 그 수조를 만들어갖고 물을 모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산소 생산. 그리고 여기는 밥. 밥은 전부 오른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좀 길이가 좀 있는데 이거는 대신 요 우리 튜브 갖다가 이동 시간을 단축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다 컨베이너 벨트가 따로 있어갖고 여기서 음식을 보면 수확을 하면 다 이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이산화탄소 코팅 때문에 지금 이거 안시 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약국이랑 진료실이랑 화장실이 지금 좌우 대칭으로 된 상태고, 그리고 입구가 지금 총 6군데인데,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이것도 전부 대칭으로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 아, 여기 이거 벽 하나, 바닥 하나 설치해줘야겠다. 이거 해제해주고. 좌우 대칭으로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밥은 그 공평하게 먹으려고 중앙에 지금 만들어 놓고요. 여기가 지금 데코더가 지금 거의 가장 높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장식이 없는데, 장식은 화분밖에 없고, 한데도 지금 데코도가 굉장히 높죠. 스트레스도 0이고. 다이아 타이드이기 때문에 데코도가 높아요. 장식이 10이지만, 다이아기 때문에. 장식이 100%.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긴털 애벌레덕이 데코도가 높죠. 예뻐, 예뻐. 파쿠도 키우고 있어요. 파쿠가, 열대 파쿠가 그 데코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여기는 얼음만 들어갖고 좀 낮춰주고 있어요. 주방은 여기 바로 밑에. 우리, 식품 만드는데 바로 옆에 있죠. 여기랑 여기. 처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 동선 생각해갖고 바로
붙여갖고 만들었어요. 여기 원래 끼니가 있었던 곳인데, 끼니는 뭐 나중 가면 안 먹으니까 없앴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동물 키우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갖고 우리 목동이 되도록이면 많이 안 움직이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그긴 통구는 띄우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조작하는 애들. 이거는 좀 디자인을 제가 나중에 좀 얘네들이 붙을 수 있게 만들려고요. 얘를 좀 실험을 해보려고 여기다 만들었는데, 실패했고, 얘는 제가 나중에 여기를 떼고 얘를 좀 위쪽으로 살짝 올리려고요. 여기 칸에. 이만큼. 올리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려고요. 여기 들어갈 만한 위치에 들어가고. 이게 좀 가로축을 좀 정해두고 그거를 고집을 하면 이거를 이쪽에 붙이는 건가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도 이렇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숫자를 정해갖고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네, 그만큼 하면 또 단점이 맵을 많이 가리게 된다는 거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산화탄소 처리 이쪽으로 중앙으로 모이고, 그리고 이쪽에 여기 이쪽이 수소 처리하는 애. 되도록이면 같은 그 직업 군이 일하기 편하게 우겨놓고, 특정 숫자로 가로축을 정해두는 게 좋다는 게 이번 영상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좌우대칭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전기 생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그리고 여기 사람 이건 많이 안 쓰죠. 그래서 총 1, 2, 3, 여기도 있구나. 1, 2, 3, 4, 5, 6, 7. 전기는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는 여기서 다 모아갖고 다 따로 중앙 집권 그리고 분배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전선이 여기도 전 배터리가 있기는 한데 여기나 얘네들이 수소 사용하라고 여기다 만들어 둔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공략 영상 들고 올게요.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또 나중에 만나요. 빠이.